다음 중 해당되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척추의 휘어짐, 몸의 좌우 비대칭, 가슴의 답답함, 불편한 호흡, 등이나 허리의 통증. 이러한 증상들은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척추가 휘어지게 되면서 척추 주변 근조직과 폐의 비대칭한 발달이 만들어지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척추측만과 상체의 좌우 비대칭을 교정하는 데 널리 쓰이는 슈로스 회전호흡을 기반한 기초호흡법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연습을 해볼 것입니다. 먼저 허리를 곧게 펴고 양손을 늑골의 뒷면, 즉 등 아랫면에 살포시 얹어봅니다. 어깨와 목에는 힘을 빼고 양손의 감각에만 온 의식을 집중한 채 가슴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때 양손이 움직이는 정도의 차이를 느낌으로 비교해 봅니다. 이렇게 3번에서 5번 정도 상체에 힘을 최대한 빼고 숨을 들이마실 때 좌우 늑골이 부푸는 정도의 차이를 비교해 봅니다. 비대칭이 심할수록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만약 자가 확인이 어렵다면 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보다 정확하게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허리 척추는 편 상태에서 등을 적당히 구부리고 상대방이 정면에서 나의 좌우 등의 높이 차이를 비교하도록 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에 등의 좌우 볼록한 정도를 비교하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의 좌우 움직임의 차이를 비교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늑골 뒷면의 좌우 볼록한 차이를 확인하셨다면 볼록한 부위로 양손을 가져가겠습니다. 먼저 볼록하게 나온 부위의 반대쪽 손을 볼록한 부위 앞면에 얹혀놓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의 손은 볼록한 부위 뒷면에 얹혀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숨 들이마실 때 오목한 부위의 근육이 크게 확장되도록 의식을 집중하고 숨을 내쉴 땐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 이빨 사이로 가늘고 길게 공기를 내뱉으며 볼록한 부위를 양손으로 지그시 눌러 숨을 빼줍니다. 이때 오목한 부위에는 압력을 최대한 유지합니다. 자, 지금부터 5회 1세트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목한 쪽이 빵빵하게 부푼다고 상상하며 코로 숨 깊이 들이마시고 이 사이로 숨을 끝까지 내뱉습니다. 볼록한 쪽이 납작하게 오므라드는 걸 상상합니다. 오목한 쪽엔 압력 유지. 자, 어깨 힘을 빼고 숨 잠시 고릅니다. 다시 오목한 쪽을 크게 팽창시키며 코로 숨 들이마시고 이 사이로 가늘고 길게 내쉽니다. 볼록한 쪽이 납작하게 오므라드는 걸 느낍니다. 잠시 숨 고릅니다. 자, 다시
오목한 쪽을 크게 팽창시키며 코로 숨 깊이 들이마시고 이 사이로 길게 내뱉습니다. 볼록한 쪽의 부피가 바짝 쪼그라드는 걸 상상합니다. 오목한 쪽엔 계속 압력 유지. 잠시 숨 고릅니다. 한 번 더 오목한 쪽에 공기를 가득 채우듯 코로 숨 들이마시며 이 사이로 끝까지 숨을 내뱉습니다. 볼록한 쪽의 부피가 납작하게 오므라듭니다. 잠시 숨 고르고 마지막으로 오목한 쪽을 크게 부풀리며 코로 숨 깊이 들이마시고 이 사이로 길게 내뱉습니다. 볼록한 쪽의 부피가 바짝 쪼그라드는 걸 상상합니다. 이제 천천히 양손을 내리고 상체를 가볍게 좌우로 흔들며 몸에 들어간 긴장을 모두 풀어줍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쉬어줍니다. 오목한 쪽으로 깊이 압력이 채워져 좌우 균형이 조금은 맞춰진 듯한 느낌을 확인합니다. 척추가 곧게 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루 중 틈틈이 본 가이드의 호흡 5회를 기준으로 최대 6세트가량 진행하시면 몸과 마음의 변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의 상태에 맞게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5분, 건강 5분과 함께 당신의 몸과 마음, 영적 건강을 만들어 보세요.